그럼 이제 패턱 점사 끝났어요. 네. 끝났고 질문 좀 드릴게요. 네. 어딨냐? 어딨니? 아, 카톡으로 왔구나. 꿈 물어보더라고요. 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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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해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? 네. 네. 저희 구독자 최모 씨예요. 최모 씨. 꿈속에서 할머니 세 분이 사과라도 사가지고 가라면서 들어오라는 꿈이 꿨대요. 할머니 세 분이 사과. 사과를 사가지고 가라면서 들어와. 사가지고 들어와. 가라면서 들어오라 했다고. 네. 그거는 나쁜 꿈은 아닌데요. 네. 이제 사과 세 개예요. 아니, 저는 할머니 세 분이 사과. 세 분이라면은 삼불재석이라고 해서 우리 세 분의 할머니들의 원력을 받은 할머니가 있거든요. 예. 그런 이제 꽃갈 쓰신 할머니 있잖아. 불사세존이라고 하잖아. 그 삼불재석에도 이제 할머니가 세 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그 세 분이면은 이제 뜻하는 거는 원력이 조금 있으신 할머니가 식복. 사관이가 식복엔 아니면 집안에 뭐 태몽을 누구 대신 꽂았다든지 자손. 뭐 이런 쪽이 아닐까. 네. 꿈마다 조금씩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의 의미로 봤을 때 정확한 답은 제가 해드린 그래도 할머니가 세 분이 보였다면은 아무래도 원력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삼불재석의 어떤 우리 삼신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 그런 게 아닐까. 사과를 줬다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아, 좋은 꿈이네요. 좋은 꿈 같아요. 저는. 좋은 꿈이래요. 이거 꼭 보세요. 네, 좋은 꿈입니다. 네. 네.